선원서 의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 의장 서가석입니다. 오늘 포천의 관광 명소인 이곳에서 우리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6월 올해 팔순을 맞이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2023년도 어르신 팔순 자치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모 대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행사 준비를 해주신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협의 지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자리에 팔순잔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포천시 대경연 시장님과 그리고 각 지역 농협협회 조합장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 팔순을 맞이하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마련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올해 팔순을 맞이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광복에 그리고 6.25 전쟁까지 겪으신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산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재건하고 자식들을 키우시는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런 존경스러운 어르신들께서는 어리가시든 존중받고 이유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요즘 산업화 그리고 가족화로 어른 보양과 경로 사상이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천시 의회에서요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받고 그리고 또 우리 건강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날이지만큼 그간의 노고를 잊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언제나 편안히 노을을 보내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함께하신 분 모든 분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사해주신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